나 2023년 12월 12일 이정훈입니다. 와, 국방부가 국방 중기 계획 5년간 앞으로 5년간의 국방 중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상당한 투자를 하겠다 그랬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는 초급 장교를 중심으로 군인 봉급을 대폭 올리겠다 그랬습니다. 봉급도 올리고 전력 증강비도 올리고 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까요? 제 의문은 이 돈에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방위력 개선비를 올리고 인건비를 올려주면 우리 군은 잘 싸울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는 이러한 전력 증강, 임금 인상 못지않게 중요한 싸워야 하는 의지, 정훈 교육, 제 이름이 정훈입니다. 정훈 교육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12월 12일 국방부가 2024년부터 28년 사이에 국방 중기 계획 24, 5, 6, 7, 8, 5년간 국방 중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기간 현재 우리가 올해 이제 국방비가 57조 원인데 이 5년 동안 60조로 짜리면 60조로 보면은 대충 5, 6, 2, 30, 300억 정도 되죠. 이 5년 동안 300조가 아닌 348조 7천억 원을 3년 동안 지출하겠다. 연평균 7% 증가율로 잡겠다 그랬습니다. 국방비를 연평균 7%씩 늘리려면은 우리 경제 규모가 7%씩 커야 되는데 이거 감당할 수 있나요? 그러면 국방비를 늘리면 다른 예산을 줄여야 되는데 두고 봐야 되죠. 그런데 이 국방비 중에서 방위력 개선비, 즉 우리나라의 무기 시스템을 개선하는 겁니다. 이 5년 동안에 113조 9천억 원을 쓰겠다. 그래서 방위력 개선비의 5년간 평균 증가율은 아까 국방비 전체는 7%라 그랬는데 이거는 북한의 핵 위협,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야 되니까 5년 동안에 11.3%, 국방비 증가율은 7%인데 그거보다 거의 뭐 얼마입니까? 두 배까지는 아니지만은 60% 이상 높은 11.3%를 올리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전력 운영비, 이거는 이제 군인들 봉급이고 복지입니다. 이거는 연평균 5% 올리겠다. 인건비는 덜 올리고 전력 증강비는 많이 올려서 방위력을 개선하겠다. 이게 핵심입니다. 7%를 올리겠다. 그리고 뭐 어쩌고저쩌고 뭐 하겠다는 건데 뭐 우리가 현무 미사일, 단거리 미사일이 있는데 KTSSM을 하겠다. 이게 뭔가면은 한국형 방사포가 천무죠. 천무에서 발사할 수 있는 단거리 미사일이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형 방사포가 MLRS인데 거기서 에이타킴스라고 하는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천무에서 발사할 수 있는 단거리 미사일 KTSSM을 만들고 그걸 개량해서 더 강한 KTSSM-1A에서 2를 만든다. 뭐 등등 뭐 그런 계획들을 이제 해서 북한에 그다음에 북한을 감시하기 위해서 정찰위성, 소형 정찰위성 띄운다 등등 설명을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제 얘기는 그겁니다. 국방비를 연 7%씩 올리는데 그중에 방위력 증강비는 11.5% 올리고 인건비를 포함한 국방 운영비는 5%만 올리겠다 그랬습니다. 자, 이것과 정면으로 충돌되는 게 뭐냐? 정확하게 13일 전인 지난 11월 30일 국방부가 2023년부터 27년 사이에 군인 복지 기본 계획을 밝혔습니다. 국방 준비 계획하고 1년의 차이가 있지만 똑같이 5년간 군인들 복지를 어떻게 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이 기간 사이에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병장 봉급을 200만 원까지 올리겠다고 선언해서 군인들 병사들 봉급이 가파르게 올라가죠. 그냥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 아들이 소위를 했습니다. 몇 년 전에 소위를 할 때 봉급표, 기본 봉급표를 받아봤어요. 그때 보니까 봉급이 180만 원 찍혀 있었고 수당 보태갖고 2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럼 연봉 2,400만 원. 조금 몇 년 전이긴 합니다만은. 그 월 200만 원 소위 초봉이 그렇더라고요. 몇 년 전에. 그런데 그 봉급만큼 병장을 올려준다고 하니까
누가 지금 장교로 갑니까? 누가, 아니, 병장이 200만원 받으면 하사나 상사 중사는 얼마를 받아요? 그러니까 지금 군인들이 지금 인기 없죠? 장교가 지금 계속 빵꾸가 나고 있고 부사관이 빵꾸가 나고 있습니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왜 이런 걸 공약으로 내걸었는지 참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내걸고, 내걸어놓고 이제 하니까 지금 소위 중위 대위 모집이 안 되고 하사 중사 안 되니까 지금 군인복지 기본 계획을 발표하면서 대폭으로 올리겠다. 어떻게 올리느냐? 아까 제가 이제 우리 아들 소위 봉급이 180만원에다 수당 보태서 200만원 정도였다 그랬는데, 거기다가 이제 소대장으로 가게 되면 자기 소대 운영비하고 뭐하고 조금 더 붙습니다. 근무수당 복구해서 한 200, 230만원 된 걸로 몇 년 전에 봤습니다. 근데 지금 군에서 발표한 걸 보니까 지금 현재 소위의 연봉은 3,393만원. 월 300만원 수당 다, 수당 모든 거 다 보탠 겁니다. 야근 수당 다 보태고. 복지비, 그 다음에 부대 운영 수당. 300만원이면 연봉이 3,600이죠. 300만원이 안 됩니다. 근데 2027년까지 3,910만원으로 15% 올리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사는 현재 3,296만원인데 연봉이 27년에 3,761만원으로 14%나 올리겠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병장 봉급을 연봉 2,400으로 올리겠다고 했기 때문이죠. 근데 이게 지금 너무 가파르기 때문에 급해갖고 25년에 월봉 150만원. 그러면 연봉은 1,800만원. 병장이 2025년에 연봉 1,800만원 받고요. 2027년이 되면은 하사들은 3,761만원. 소위들은 3,910만원. 이렇게 한 돈 1,000만원 더 밖에 하사하고 소위를 해주겠다.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설명한 게 최전방 부대, GP나 GOP 하는 소위들은 한 돈 1,000만원 더 줘서 4,990만원, 사사는 4,904만원 이렇게 올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문제 제기할게요. 아까 국방비 전체를 연 7%씩 올려서 뭐 어떻게 하겠다 그랬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은 방위력 개선비는 11.5%씩 올리고 인건비가 포함된 전력 운영비는 5% 올리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소위 하사 봉급은 이 기간 사이에 15% 가까이 올리겠다 그랬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소위 중위를 올리고, 소위 올리면 중위도 올려야죠. 중위 올리면 대위 올려야죠. 대위 올리면 소령 올려야죠. 다 올라갑니다. 아니, 소위 중위, 소위 하사를 올리, 하사 올리면 중사, 상사, 원사, 중위 다 올려야 되고. 이게 앞뒤가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여기에 하나 주의할 게 있습니다. 지금 병력이 계속 인구가 줄어들어서, 또 복무기간이 줄어들어서 병사들이 줄어들죠. 병사들 봉급은 올라가지만 병사 쭈니까 상쇄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지. 병력은 쭈니까 일반 병사 봉급도 올리고 하사도 올리고 소위도 올린다. 지금 하사하고 소위 올리는 것만 밝혀졌지만 중위 대위 중사 원사 다 올라가면 국방비가 인건비가 늘어날 텐데 5년 사이에 인건비 증가율은 5%만 잡고 방위력 개선비 무기 증가하는 거는 11.3% 올리겠다는 게 이게 앞뒤가 맞냐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국방부도 굉장히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이거 하나하나 따지고 들어가려면 머리가 아플 텐데 제가 대략적인 의문만 제기하고, 자, 그 다음 아주 웃긴 얘기 하나 해줄게요. 아주 웃긴 얘기. 지난 11월 30날 저도 받았습니다. 새벽 5시쯤 갑자기 자다가 핸드폰이 빵빵빵 울렸죠. 저도 깨서 봤어요. 봤더니 경주의 지진 규모 4.0, 4.3 이렇게 떴. 그 다음에 난 4.0으로 정정되긴 했지만 서울 사람들이야 뭐 못 느꼈으니까 그렇구나 하고 도로 잤지만 다 잠 설쳤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 일선 부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지금은 정권이 바뀌어서 문재인 정권 때는 병사들한테 핸드폰을 다 줬어요. 지금은 다 걷어서 외박 나갈 때나 휴가 갈 때만 줍니다. 그런데 이날 갑자기 긴급 문자가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병사들이 자던 옛날엔 내부반, 요거는 생활관이라고 그러지, 거기에서 이 긴급 메시지 알람이 울렸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 병사들이 핸드폰 두 개를 갖고 있으면서 하나는 부대에 반납하고 하나는 몰래 숨겨 갖고 있던 겁니다. 그런 것들이 울렸습니다. 지진 경 알람 때문에 많이 들켰대요. 잠이 다 깼으니까. 저는 젊은이들하고 사람들의 이 상상력, 룰을 깨는 거는 무한하다고 보는데
애인하고 통화하고 싶고, 엄마한테 전화해서 뭐 보내달라고 하고 싶고, 징징거리고 싶으니까 핸드폰 두 개씩 갖고 있고, 하나만 납품해 부대에 내고 하나 갖고 있던 게 들킨 거죠. 대한민국 군대가 이런 군대입니다. 이런 군대를 이끌고 앞으로 싸우자 그러면은 싸울까요? 집에 전화해서 엄마 나 지금 싸우러 간다는데 어떻게? 문제는 지금은 북한이 긴급도발을 안 했으니까 그냥 근무생활하고 가지만 딱 해서 출동한다 그러면 우리 군이 가겠느냐 이거예요. 문재인 정권이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약하게 만들었어요. 복무 기간도 줄였습니다.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는데 러시아는 지금 직업군 제도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번에 뭐 동원을 한다고 했지만 그런데 봉급받는 군인들이 제대로 못 싸워서 우크라이나를 확실히 압도하지 못합니다. 전 세계에서 지금 그 러시아는 자기네 전쟁이잖아요. 근데 미국은 자기네 전쟁이 아닌 다른 나라 전쟁, 예를 들면은 한국 전쟁, 월남 전쟁, 걸프 전쟁 들어갑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잘 싸워요. 왜잘 싸우냐 할 때마다 흔히 나오는 얘기가 걔네들은 봉급받잖아 이렇습니다. 프로니까 받는다. 못 싸우면 봉급을 깎고 봉급으로 처벌할 게잘 싸운다. 네. 미국을 보게 되면은 미국이 2차 대전 때는 직업군인이 아니었고 6.25 전쟁, 한국 전쟁도 그냥 뭐 징병제로 왔습니다. 월남전도 징병제입니다. 근데 2차 대전 때는 미군이 잘 싸웠고 한국 전쟁도 잘 싸웠어요. 근데 월남전 때는 이 징병으로 간 군인들이 60만 대군을 월남에 투입하고 웨스트모어랜드 장군이 지휘했지만 미군이 크게 없었고 오히려 미국에서 반전 의식이 일어나면서 닉슨 정부 때 철수를 하게 되면서 월남하고 전쟁을 끝내게 정전을 하다가 그다음에 공산화 돼 버렸죠. 그다음부터 미국이 이제 모병제로 바꾸고 돈 받는 군인으로 하게 되면서 소수화하면서 지금은 굉장히 잘 싸웁니다. 근데 지금 얘네들이 봉급이 좀 많긴 많아요. 이 친구들이 한 대령만 되면 월봉이 한 1,000만 원 넘어갑니다. 미국이 지금 국민소득이 한 7만 불까지 가니까 우리보다 한두배잘 사니까 더 많이 받죠. 병사들도 한월한 400만 원 받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돈을 받으니까 잘 싸운다고 하는데 지금 대한민국도 지금 병사들을 직업군인 만큼 많이 줍니다. 옛날에 소위 하사만큼 주겠다고 지금 가고 있어요. 봉급 많이 주는데 이 친구들이 모병제 군대가 아닌 징병제 군대인데 군대다 보니까 잘 싸울 수 있겠느냐? 이게 의문인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군인 봉급을 올려준다고 했는데 방위력 개선비에서 보게 되면 군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는 5%만 올리고 방위력 개선비는 11.5%나 올린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그리고 어쨌든 병사들 봉급 올리고 장교 부사관 봉급 올리는데 니들 잘 싸울 수 있느냐 이거 따져봐야 되죠. 지금 싸움질을 잘하는 부대가 제가 봤을 때는 하마스였습니다. 하마스의 카썸 여단에 있는 하마스 병사들은 거의 봉급이 없을 거예요. 오히려 약탈을 해서 먹고 살았을 겁니다. 근데 굉장히 잘 싸웠어요. 물론 지금은 엄청나게 깨지고 있지만 왜잘 싸우냐? 유대인 이스라엘에 대한 적개심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10월 7일 날 기습을 당한 이후에 지금 공격을 하는 이스라엘 군인도 잘 싸우고 있습니다. 왜? 자기네 국민 한 800여 명이 10월 7일 날 학살당했으니까. 적개심으로 들어가니까 잘 싸웁니다. 본국과 관계없이. 이스라엘은 우리처럼, 미국처럼 직업군인이 아닙니다. 우리처럼 다 의무로 가는 거고 여군도 많아요. 근데 잘 싸웁니다. 왜? 적개심이 있으니까. 지금 대한민국 군대는 적개심이 있나요? 11월 30일 날 지진 알람이 왔을 때각 생활관에서 핸드폰이 울려서 숨겨놓고 있던 게 드러났다는 게 지금 군에서의 화제입니다. 엄마 나 싸우러 가야 돼 신고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미국만큼 봉급을 주겠다고 올리는데 그 돈이 있는지도 문제지만 이런 군대입니다. 자, 지금 필요한 게 뭐냐? 지금 우리 각 군의 육해공군 보게 되면은 옛날에는 정훈 장교라 그랬고 제가 육군본부에서 근무했는데, 그땐 정훈감이라고 그랬습니다. 정훈이라고 하는 건 정신교육. 북한으로 얘기하면 인민군에서는 정치장교. 그 정치장교들은 총참모부가 아닌 총정치부 산하죠. 인민군들을 싸울 수 있도록 정신교육시키고 단일 대오를 형성하도록 하는 그런 조직인데, 우리 군에서는 각군 본부 밑에 정훈감으로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흘러서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요. 공보 정훈실로 되어 있어요. 공보가 앞에 가 있고 정훈이 뒤로 가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싸워야 되는 교육을 시켜야 되는 정신교육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옛날엔 정원이 중요했는데 지금은 우리 군이 잘하고 있다는 공보, 자기 자랑하는 게 더 급한 게 돼버렸죠. 이걸 누가 바꿔놨느냐? 문재인 정권이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정원 정신교육 시키는 게 참 많았고 적개심을 심어줘야 싸우니까. 지금 적개심, 문재인 정권은 북한하고 짝짝꿍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그러고 북한이 개성 연락사무소 때려 부숴도 찍소리도 안 하고 삶은 소대가리 그래도 가만히 있는 군대인데 그 군대에다가 봉급 많이 준다고 이들이 잘 싸우겠어요? 유사시에 처음 전쟁은 미사일 쏘고 할 때야 군인들 죽는 거 아니니까 뭐 쏘고 하겠지. 그다음에 그다음부터 적진으로 올라간다 그러면 소대장들이 가자 그럴 때 150만 원 병장들이 갑시다 하고 나올 것 같아요? 정원교육 지금 제로 상태인데 이게 우리 군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윤 정부가 들어서고 1년 반이 지났지만 이거 제대로 안 고쳤어요. 돈만 드리겠다고 하는데 돈도 인건비는 봉급은 더 주겠다고 하는데 5년 동안 계획을 보게 되면 오히려 방위력 개선비를 드리겠다. 근데 이거 다 나중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 공보 정원실에서는 뭘 하는가 하면 첫 번째가 공보예요. 우리 군이 하도 욕을 먹었으니까 어떻게 공보를 하냐. 두 번째로 문화 홍보라 그래서 연예병사 있죠. 우리 때는 문산대라 그랬는데 뭐 연예인 하다 오는 친구들을 해갖고 이제 그 친구들을 가지고 일선 위문도 하고 또 연예인들 모셔와서 하는 그런 기능. 결국 홍보입니다. 홍보. 공보하고 홍보가 가장 중요하고 군인들 적개심을 갖고 대적의식을 갖는 정원교육은 정원과를 두죠. 근데 이거는 제일 찬밥을 받고 있습니다. 자, 미국 군인들은 봉급 많이 주니까 직업의식으로 싸운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미국만큼은 아니지만 돈을 꽤 많이 주는 군대로 가는데 적개심도 없어요. 돈만 많이 줘. 이게 무슨 군대? 당나라 군대가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어떻게 고치죠? 차라리 모병제로 가서 돈 제대로 주고 하게 되면 제대로 싸울 텐데 그것도 아니고 이게 다 정치인들이 자기 당선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이 모양이 됐습니다. 방법은요. 지금은 저기 광주 문제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해서 감옥에 가 있는 지만원 씨라고 있어요. 예비역 대령 출신인데 이분이 전공이 시스템공학입니다. 시스템공학. 시스템학공학 박사. 최초의 우리 군에서는 그런. 근데 이 시스템이 뭔가 하면은 시스템적으로 움직여야 된다. 그래야만 착착착 싸운다는 거죠. 돈 많이 준다고 되는 게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싸울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적개심도 한계가 있잖아요. 적개심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게. 지금 우린 적개심 군대가 안 갖고 있고 싸우자 그러면 집에 몰래 숨겨놓은 전화기로 전화하고 제 조카 중에 하나가 한 명이 그 친구도 직업군인으로 갔는데 자기 중대장 할 때 대위할 때 제일 골치 아프게 관심병사가 자살할까 봐 다른 한 친구를 걔 감시용으로 붙여놔요. 그리고 사고 날까 봐 그 한 중대원들 한 백 몇십 명 되는 친구들 부모님한테 문자 보내고 지금도 전방에 있는 대위들이 병사들 가족들한테 문자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군대 갖고 싸울 수 있겠어요? 이게 시스템이 문재인 정권 때 완전히 붕괴됐는데 윤석열 정부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봉급은 더 주겠다 그러고 지금 군에서 이번에 얘기한 게 중견기업 수준으로 봉급을 주겠다 그랬어요. 중견기업이 뭔가 하면 우리나라 기업 수준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으로 나눕니다. 대기업은 삼성, 현대, SK, LG 뭐 이렇게 쭉 가는데 여러분 아시는 기업들 있어요. 거기는 자산으로 따졌을 때 5조 원 이상입니다. 5조 원이 굉장히 큰 돈인 건 아시죠? 중견기업은 뭐냐? 5조는 안 되고 5천억이 넘는 기업들입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대기업으로 아는 기업들이 다 거의 들어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밑이 중소기업이에요. 이 중견기업하고 대기업은 산업통상자원부가 관리하고 앞에 맨 밑에 중소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가 담당하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 중견기업 수준으로 봉급을 준다 그러는데 중견기업에 여러분들 자녀 집어넣으려면요. 경쟁이 장난이 아닙니다. 대기업도 장난이, 쟁기업은 상당히 센데고. 그럼 대한민국 장교들이 시험을 봐서 들어간다 그러면 중견기업 들어갈 것 같습니까? 물론 엘리트들은 들어가겠지만 엘리트 아닌 장교들도 많습니다. 소위는 들어가기 쉬워요, 요즘은. 근데 중견기업 수준을 준다고? 글쎄, 중견기업을 너무 우습게 봅니다. 중견기업들도요, 봉급은 연봉 5천이라 그래도 성과급이 있어서 연봉이 8천에서 많은 경우는 억이 됩니다.
이게 성과급은 안 주고 5천 개념으로 가겠다는 건데. 이렇게 많이 주는데 우리 군대가 잘 싸울 수 있을까요? 미군은 잘 싸우더만. 우리 군을 지금 신장관이 가셔갖고 이제 많이 개혁을 하겠죠. 근데 이 정신교육, 계속 훈련을 시키고 바로 싸울 수 있고, 우리는 다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두려움을 극복하고 막 움직이게 하려면 계속 반복된 훈련을 해가지고 기계처럼 작동하다 보면은 처음에 대응하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정신 차리고 제대로 대응하죠. 처음에 와장창 했을 때 훈련 받은 데 없으면은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딱 대응하려면은 기계적으로 하려면 훈련 받은 게 있어야 돼. 그러려면 정신교육부터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 되고 있냐고요. 근데 봉급을 올려주겠다고? 간부 봉급 올리고 전력 증강도 하는 국방비 증강, 이거 진짜로 할 수 있느냐? 직업군인 대우를 장병과 병사와 간부들 다 해주는데 진짜 싸울 수 있냐? 우리 정원교육이 무너졌다. 대적대강 교육부터 강화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부탁을 우리 신장관과 윤석열 대통령께 드리는 바입니다. 긴 이야기였는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